아, 난 좋지. 대낮에 마하나콘. 마하나콘에 낮 시간에 왔습니다. 저는 안 올라가고 우리 가족들만 올라갈 거예요. 내 거랑 엄마 나빠. 이거는 가면 안 돼. 이건 가면 안 돼. 갔다 오숑. 어제 밤 시간에 한번 올라왔었는데 조카가 엘리베이터 타는 걸 너무 좋아했어서 지금 낮 시간에 한 번 더 왔어요. 부모님들, 뭐 누나도 밤에 봤던 방콕의 분위기랑 낮에 보는 분위기랑 많이 다를 테니까 해보라고 오늘 낮에도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한 바퀴 둘러보고 산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지하철역 왔는데 이 소이밀크 자판기가 있어요. 여기 소이밀크가 정말 맛있어요. 편의점에 가면 이거 반만한 사이즈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많이 사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는 교통카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하철 카드를 충전하는 시스템으로 쓰고 있어요. 이 카드를 충전하면 그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조금씩 적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곳을 포인트 적립 대신 할 수 있고 사용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카페가 좀 학생 카페인가 봐요. 빵하고 디저트가 되게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경만 하려고. 빵이 진짜 예쁜데? 단짠단짠 솔티. 은근히 되게 기네요. 한국에 있는 케이크의 당근 케이크의 케이크보다 당근이 엄청 길어요. 여기 아주 맛집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현지인들이 와서 많이 먹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으러 와봐야겠어요. 저는 사야 할 물건이 있어서 편의점 잠깐 들어가볼게요. 이어폰을 사야 되는데 이어폰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한국 편의점에서는 이어폰들이 다 있잖아요. 이어폰을 찾아봐야 되겠어. 여기도 소이밀크가 있죠?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술을 팔지 않고 같이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네. 신기하네요. 이것도 이렇게 큰 사이즈로 있고 못 꺼내겠어요. 냉동 유제품. 이것도 태국에서 많이들 사가고 많이 사용하는 이어폰은 없다고 하네요. 좀 이따 쇼핑센터를 가서 이어폰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태국 도심에 그나마 좀 더 넓은 측에 속하는 골목길이라고 해야 되나? 거리예요. 이 옆에 저렴한 호텔들이 몇몇 군데가 있어서 여기서도 묵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는 첫째 날에 커피를 사 먹었던 커피 클럽이라는 프랜차이즈. 여기 지점 말고 다른 지점을 갔었는데 괜찮았어요. 플롬 호텔이라고 저 안쪽에 보이는 걸 전에 묵었었는데 저 주황색 간판 저쪽에서 묵었었는데 생각보다 가성비는 좋았어요. 지하철역이 우선 가까운 게 가장 좋고 이 거리가 저 초입에서 좀 가깝기 때문에 깊숙하게 안 들어와도 괜찮고 근데 방은 한국 모텔의 좋은 모텔 수준 정도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신라면도 파네요.
트리니티 호텔을 좀 지나서 계속 쭉 골목을 들어오다 보면 또 로컬 식당으로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현지인들도 많이 먹고 음식도 맛있어요. 근데 안에 내부는 그렇게 넓진 않아서 많은 인원들이 가기에는 좀 어려운데 값이 우선 싸고 값이 싸고 맛이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이 뒤에 여기 있는 호텔이 트리니티 실로원 호텔이에요. 원래는 글로우라는 호텔이었는데 이름이 한번 바뀌었었고 트리니티 실롬 호텔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런지 여기 건물하고 또 옆에 한 군데 새로 또 추가적으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제가 혼자 오거나 친구들이랑 같이 왔을 때 호텔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호텔은 이쪽에 있고 수영장, 헬스장은 건너편 건물을 이용해야 돼요. 그게 저한테는 사실 불편하진 않았는데 불편할 수 있는, 귀찮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친구는 불편해했고 저는 딱히 상관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저 호텔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인터넷에 저 호텔을 묵었는데 금고 안에 있는 짐 빼고는 다 털렸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카드키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짐을 꺼내온 것 같아요. 뭐 키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저는 저 호텔에 이제 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쭉 따라서 들어오면 이 골목길 안에 작은 시장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문을 닫은 상태인데 아침에 오면 좌우 양옆으로 저렇게 카트 형식으로 쭉 사람들이 나와서 물건을 판매하고 음식을 판매하고 옆에 있는 상점들도 오픈을 하는데 지금 2시 반이다 보니까 많이 상점들이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두리안도 처음 체험을 해봤어요. 시식으로 체험해봤었는데 생각보다 먹을 수는 있지만 딱히 먹고 싶은 그런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이다 보니 벌레들도 많아서 위생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처먹지 못한 곳이기도 해요. 문들을 많이 닫았어요. 아침에 오면 오픈이 되어 있고 굳이 사먹진 않더라도 구경하는 느낌으로는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야시장 이런 데 가기 힘들 때는 그냥 이런 데 와서 분위기 이런 거 체험해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골목길 안에 있는 푸드코트 원래는 여기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로컬 푸드로 현지인들이 와서 굉장히 많이 사 먹는 그런 곳이에요. 이 골목으로 쭉 나가면 편의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좀 큰 편의점이 있어서 아까 사지 못한 이어폰을 또 찾아봐야겠어요. 129바트에 이어폰을 골랐습니다. 굉장히 주는 게 많아요. 탭도 주고 집게도 주고 귀에 이렇게 걸기 편한 이런 고무도 주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마이크도 있고. 아까 그랩을 탔는데 200바트를 들였는데 135바트 이용하고 그랩을 잡은 건데 200바트를 냈을 때 노체인지 해서 저수령돈을 못 받았거든요. 그냥 200바트를 드리고 내렸는데 지금 잔돈을 깨기 위해서 편의점에 올 이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막 이런 걸 주셨어요. 홍콩에서는 디즈니랜드 캐릭터가 있는 실 반짝반짝거리는 스티커를 주셨는데 태국은 지금 도라에몽을 줬습니다. 세븐일레븐이라서 일본 거라 그런지 일본 캐릭터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도라에몽을 좋아하거든요. 기분은 좋지만 뭔가 세븐일레븐이 일본 거라는 게 다시 떠올랐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어폰이 129바트. 여기는 카페 아마존이라는 곳입니다.
카페 아마존도 태국에서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약간 좀 많이 써서 입맛에 맞진 않았고 많이 달았던 커피가 있어요. 아마존, 그냥 아마존 카페 아마존 커피가 유명한 것 같고 입맛에 맞진 않았지만 같이 갔던 동생은 굉장히 맛있게 먹었었던 카페이고 커피숍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구글 지도상에서는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거리가 태국은 걷기에는 정말 많이 오래 걸려요. 차가 당연히 빠르지만 한 블럭 한 블럭이 넓기 때문에 무척 오래 걸리는 점, 그래서 그랩을 많이 이용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마하나쿤이 또 굉장히 잘 보이네요. 지금쯤 가족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쪽에 청룡시역 BTS 출구가 있어요. 그리고 마하나쿤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살짝 안 보이네요. 건물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저 청룡시역 BTS에서 나와서 조금만 걸어 내려오면 여기에 마사지샵이 하나가 있어요. 저 마사지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이 뜨는데 실롬 허브스파라고 뜨는 이 집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집이고요. 이 집의 평점이 그나마 주변에선 4.3으로 가장 높았어요. 리뷰를 보면 한국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믿고 들어왔는데 부모님이랑 가족, 뭐 누나 모두 만족했던 마사지 샵입니다. 마사지를 받지 않고 밖에서 조카를 기다리는데 차도 대접해 주시고, 제가 다녀온 마사지 샵들은 기본적으로 차만 제공이 되는데 저기는 간식, 작은 간식까지 같이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까지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받은, 아빠를 해준 그 마사지사가 할머니 머리,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셨던 할머니인데 그냥 봐도 포스가 나 마사지 장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부모님도 정말 시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마사지 샵으로 평가보고 갔는데 잘 갔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만났고 지금은 저녁 점저를 먹으러 솜푼시푸드에 가고 있어요. 그랩차가 바로 앞에 있었어서 다행히 불렀는데, 저희 가족이 많아서 SUV를 불렀고, 솜푼시푸드는 이 위에 일직선으로 쭉 가면 되는 곳인데, 여기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 보여도 사실 조카가 있고 부모님이 걷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20분 넘게, 30분은 아마 걸어야 도착할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SUV가 왔습니다. 기본 그냥 그랩카를 불러도 괜찮을 수 있지만 저희가 유모차가 있기 때문에. Hi. We have a baby car. Yeah. We go to a 솜푼. 해 솜푼. 아니야 아니야. 그래. 어, 문을 닫았다. 아니네. 안 닫았네. 어, 4시 오픈이네. 4시 오픈이야. 아직 한 시간이 남았어. 아예 오픈이 아예 4시야. 아 진짜? 그 차는 아니야. 그러네. 아, 이거 지도를 보고 올걸 했는데 내가 구글 지도를 안 봤어.